자, 오늘 공부하는 거는 너가 이제 두 번째다. 오늘도 앞에 거 복습 잘하고, 자, 지금 두 번째 거잘 들어. 자, 오늘 배우는 건 이니퀄리티다. 이니퀄리티. 이니퀄리티가 뭐냐면 부등식, 한국말로 하면 부등식의 등식. 자, 등식이라는 건 뭐냐? 등식은 이퀄리티는 우리가 이퀄 해가지고 x를 찾는 거야. 예를 들면 2x는 뭐 x 더하기 1 해서 넘겨서 x는 1 이거 찾는 걸 등식이라고. 이건 이퀄리티라고 한다. 자, 근데 방금의 부등식은 자, 예를 들면 x가 2보다 크다, 뭐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는 거야. 그런 걸 이니퀄리티 이런 걸 찾는 거야. 그지? 그래서 반드시 부등식 기호가 부등호가 이렇게 크다 작다 이렇게 들어간다. 이퀄이 붙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잘 기억해라. 자, 그럼 처음 이그잼플 1 봐봐. 너 책에 보고 있지? 이그잼플 1 이제 요런 걸 이제 어떻게 푸느냐. 잘 봐라. 이거 쉬운 거니까. 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답은 어떻게 나와야 돼? 답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먼저 오픈해라. 그럼 2x 또 요렇게 하면 뭐가 돼? 6. 요래 되지? 자, 그럼 우리 수학에서 보면 항상 끼리끼리 모으는 거야. 얘를 여기로 보내면 부호가 바뀐다고 배웠지. 그지? 그럼 2x는 10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는 x를 뭐로 나누냐? 양변을 2로 나누니까 x는 뭐보다 작다가 되냐? 그래, 요런 식으로 되는 거야. 별로 간단하다. 그래서 한 마지막엔 요렇게 나누면 돼. 요렇게 나누면 답이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요 별로 쉬운 거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넘버 라인에 수직선에 나타내는 5보다 작다면 5 해놓고 요렇게 끄면 요렇게 해놓으면 돼. 답을 혹시 그림으로 표시하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자, 그래서 이제는 뭐 기호를 푸는 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요거는 뭘 말하냐면은 자 이제는 대학에서는 요렇게 표시한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면은 답이 예를 들면은 자 답을 풀었는데 문제 시험을 풀었는데 답이만 x가 2에서 3 이렇게 나오면은 요걸 앞으로 대학에서는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2 해놓고 3 요렇게 표시해. 봐봐. 요거는 크다, 요 때는 요거는 요게, 요런 라운드로 표시하고, 요기는 같거나 작다, 이런 데는 3을 포함해야 되니까 요렇게 약간 각을 준 걸로 만드는, 요렇게 표시한다. 범위를. 그리고 약속을 한다. 만일 x가 2보다 크다면은 2 해놓고, 2보다 큰 아무거나 되니까 무한대까지로 반응, 요렇게 만든다. 그럼 만일 2보다 작다 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2는 여기도 두고, 작다니까 마이너스 뭐 엄청나게 작은 수까지 간다 이 말이 요렇게 표시한다 이제는 별거 아니지. 그걸 잘 기억해. 근데 만일 답이 x가 다 된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 하면은 이쪽에 마이너스 무한대 쓰고 무한대 쓰고 여기다 라운드를 하죠. 요렇게 해주면 된다. 알겠지? 요걸 잘 기억해라. 뭐 별거 아니지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 너 이제 이그잼플 2 한번 봐봐. 이그잼플 두 번째 문제 잘 봐라. 자, 요걸 풀어라 돼 있지. 자, 이런 문제는 별거 아니야. 우리 수학에서 보면 항상 넘어가면 보가 바뀌지. 그럼 요놈 요로 넘겨.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된다고 배웠지. 그럼 요건 요로 넘기지. 그러면 3에서 6이 뭐야? 마이너스가 되지. 요렇게. 그럼 마이너스 3은 2x 됐지? 그럼 2로 나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날라가면서 x는 요렇게 되겠지. 무슨 말이야?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같거나 크다. 요걸 보통은 쓸 때는 x를 항상 왼쪽 쓰는 게 좋지. 그러니까 요렇게 써도 된다. 그럼 넘버 라인에서 표시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을 포함해서 이쪽 큰 수는 다 된다. 이런 쓰기야. 그럼 만일 자 이걸 갖다가 아까 같이 자, 인터벌 로테이션 이런 걸 인터벌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지. 이런 걸 인터벌 로테이션이라고 한다. 이런 걸. 혹시 시험 문제에 인터벌 로테이션으로 써라 하면은 요렇게 표시하면 된다. 자, 별거 아니지? 이거 잘 기억해라. 쉬운 문제다. 그요 문제는 네가 한 번, 내가 하고 따라하고 네가 스스로 봐야 돼. 그럼 이제 3번 해보자. 3번 문제는 2분의 3, 예를 들면은 S나 X나 똑같아. X로 하자고. 자, 더하기 1은,
자, 가로 열고 x-4. 자, 이런 문제 똑같아. 먼저 가로를 다 없애준다. 자, 없애주면 어떻게 돼? 2분의 3x 요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요 플러스 1이 원래 있었지. 자, 요렇게 되고,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요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합치면 플러스 8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잘 봐라. 그럼 요 애를 절로 넘기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2분의 3x에서 마이너스가 얼로 왼쪽으로 오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얼마나 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 그지? 그 마이너스가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 합해서 10이 되겠지. 응? 그럼 요 x가 몇개 되냐면 우리가 통분하면 2분의 7x가 된다고. 알았지? 자, 그러면은 10. 이때는 양쪽을 뭐 2분의 7로 나눈다 해도 되고, 양쪽을 뭐로 7분의 2로 곱하면 되겠지. 곱하기 7분의 2. 그럼 뭐가 날라가? 요 놈이 날라가면서 여긴 x만 남는다고. 그치? 그럼 요거는 얼마가 되냐? 7분의 20.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거야. 그치? 별거 아니지? 해보니까. 자, 그럼 요것도 그럼 인터벌 로테이션이라면은 7분의 20에서 무한대까지 다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잘 기억해라. 그러니까 복잡하게 문제 풀거 없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하면 돼. 그 다음 이그잠플 4번. 자, 4번 한번 보자. 자, 솔브 하라. 이번에는 2x-4 마이너스 3이 2x-1. 자, 먼저 전개해라. 이제 자, 넘기면 2x-8 빼기 3은 2x-1 이래 되지. 그러면 봐봐. 웃기는 게 네가 말 xx 똑같은 게 있으니까 없어져 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11이 마이너스 1뭐 이런 식으로 돼 버리지. x가 사라져 버려. 그럼 이건 답이 없는 거야. 그리고 상식적으로 마이너스 11이 마이너스 1보다 크냐?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때는 노 솔루션이다 하는 거야. 그런 x가 없다는 거야. 이 x 다 사라져 버렸지. 그럼 답은 없다. 이러면 노 솔루션. 또는 요렇게 표시한. 노 솔루션은 앞으로 요런 식으로 표시한다. 그렇지. 잘 기억을 해라. 자, 그래서 자, 이 경우는 자, 답을 어떻게 쓰느냐면은 노 솔루션인데, 그 이야기 뭐냐면 됐어. 자, 일단 노 솔루션이라고 해놔. 자, 그다음 넘겨보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봐라. 그다음에 이니퀄리티를 그럼 어디다 네가 응용하는, 실생활에 응용을 어디다 하느냐면 이거는 이니퀄리티, 그냥 우리말로 부등식을 어디다가 써먹느냐, 부등식을 어플리케이션 어디다가 이용을 하느냐 하는 걸 문제. 실생활에 이용하는 경우를 문제 푸는 문제다 이거죠. 그럼 이그잠플 1 봐봐라. 이그잠플 1 한번 뭐라고 써있냐? 그게 프라핏이라고 되지. 프라핏. 프라핏이라는 거는 자 이야기 너가 이익이라 했지. 네가 어디다가 돈을 뭐 투자했다든지 뭐 했든지 은행에 저금했든지 어떤 이익을 말하는 거지. 그 이익이란 건 뭐냐? 이익은 네가 예를 들면은 레비뉴. 네가 예를 들면은 장사를 해서 이만큼 벌은 또 수입이야. 네가 이만큼 장사해가지고 물건 팔아서 이만큼 수입해서 뭘 빼야 되냐? 네가 장사하는 들어간 비용, 뭐 예를 들면은 뭐 재료비도 빼야 되고 인건비 다 빼야 되겠지. 그지? 그걸 코스트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남은 게네 순수익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프로핏은 수입에서 코스트 비용을 빼는 거야. 요걸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라 하는 거지. 이건 상식적인 거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1번 문제는 뭘 말하냐면, 자, 네가 어떤 회사를 만 해가지고 네가 뭐 히터를 만든 회사를 경영한다. 자, 어떤 히터를 만든 회사를 하는데 네가 컴바인 코스트, 네가 이제 이거 만드는 데서 인건비, 레이버라는 인건비야. 네가 사람한테 돈 일꾼한테 돈 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머티리얼 뭐 재료도 사와야 될거 아니야. 그지? 요런 것이 다 합해가지고 얼마가 들었냐면 21달러가 들었다고. 한 개당. 그러니까 히터 한 개당 만드는데 21달러의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든다 이 말이야. 그지? 자, 그런데 네가 픽스트 코스트 뭐냐면 전번에 이야기했지. 픽스트 코스트는 자, 그럼 네가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럼 이것만 필요한 게 이제 기계도 사야 되고 그지? 공장도 사야 되고 하니까 그런 돈은 엄청 많이 든다고. 그게 한 7만 불 정도 된다 이 말이야. 그지? 그거는 네가 물건 안 만들어도 일단은 뭐 창고도 필요하니 그런 고정비야. 그런 거는 무조건. 자, 그런
그건 이제 그걸 읽고 잘 들어. 그 다음에 네가 많이 셀링 프라이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다 네가 만들어가지고 파는 가격을 셀링 프라이스라고. 자, 네가 얼마에 팔았냐면 히트 한 개씩 한 개당 35불에 팔았어. 네가. 자, 그러면은 도대체 네가 몇 개를 팔아야지, 그지?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자, 이 말이야. 문제는 그래서 네가 how many를 얼만큼 뭐 셀, 몇 대를 팔면은, 그지? X를 하자고. X를 팔면은 네가 뭐가 됐냐? earn a profit. 자, earn a profit. 이 뜻을 잘 생각해. earn a profit. profit이 나와야 돼. 자, 무슨 말이야? 결국 네가 얻는 이 이익이 장사해가지고 뭐보다는 커야 돼. 무조건. earn a profit은 적어도 네가 장사해서 받는 이익이 네 들어온 돈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뭐보단 커야 돼. 0보단 커야지 네가 장사하지. 그지? 0보다 작은 장사는 할 필요가 없겠지. 그지? 그래서 earn a profit 뜻은 아, 요 네가 요 이익이 즉 수입에서 요거 뺀게 0보다 크게 만들면 돼. 0보다 크다 큰 크렴 크게 되는 그 X가 나오겠지. 몇 대를 판매는. 그지? 요걸 찾으라는 거야. 자,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뭐 답은 뭐가 나와야 돼? 수입에서 비용 뺀 것이 0보다 크면 되겠지. 자, 해보자. 그러면은 자, 네가 방금 수입이 얼마냐? 그러면 레비뉴에서 자 빼기 네가 코스트한 것이 뭐보다 크면 돼. 그렇지, 0이지. 네 레비뉴 얼마냐? 자, 네가 한 대당 얼마에 팔았냐? 35달러지. 그럼 네가 X를 팔았으니까 이만큼 돈이 들어오겠지. 그지? 35X만큼 돈이 들어오는데 코스트는 뭐냐? 네가 아까 한 대당 만든 21달러 들었지. 그지? 그럼 21X만큼 돈이 들겠지. 이거 만들 때 드는 비용이야. 예를 들면은 X게 만들면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이만큼 들겠지. 또 뭐가 있냐? 네가 또 공장도 사야 되고 이런 돈이 졸라게 많이 든다고. 그게 7만불이야. 어쨌든 이게 토탈 코스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네 이익이 뭐가 돼야 돼? 0보단 커야 된다. 이거 푸는 거야. 간단하지? 그럼 어떻게 35X 빼기 21X 여기 마이너스 붙은 건 마이너스 7만불은 0보다 크다. 자, 아까 뭐래? 요거 묶으랬지? 같은 끼리끼리 몇 개? 35에서 20, X가 몇개 남았어? 여기 35개, 21개 빼니까 14개가 남았지. 그지? 자, 마이너스 요로 보내면 뭐가 된대? 플러스가 된대지.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누면 되냐? 그러지. 14로 나누면 돼. 이렇게. 그럼 X는 크다. 요건 1이 되니까. 그지? 요거 나누면 얼마가 되냐면은 몇 개? 5000. 5000개보다 크게 많이 팔면. 자, 그러니까 네가 무슨 말이야? 네가 히터를 만들어서 5000개 이상 팔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네가 돈을 갖다가 번다 이 말이야. 오케이? 알았지? 자, 그렇게 이제 잘 명심하고 잠깐만 있어봐. 자, 알았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해보자. 하여튼 요런 문제는 잘 기억해. 그러니까 이거 네가 어렵다 보지 말고 요런 문제 읽을 때 내가 말한 걸잘 힌트를 보고 눈치를 끌어가지고 이제 풀어란 말이야. 알겠어? 자, 그 다음 해보자. 그 다음 example 2다. 자, example 2는 뭐냐면은 renting purchasing. 자, renting purchasing 뭐냐면 자, 네가 예를 들면은 자, 렌트를 계속 사는 게 좋은지, 네가 집을 사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거. 그걸 이제 판단한다, 임마.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다. 자, 그래서 자, 렌트 바이 엑스커베이팅 머신. 자, 딴게 아니. 요 렌팅이나 펄진 그 말이야. 네가 예를 들면은 집 짓는 사람인데 네가 그럼 예를 들면 장비를 집 짓는 장비를 빌리는 게 낫냐 아니면 사는 게 낫냐 이 말이야. 응? 자, 그걸 판단한 거. 자, 예를 들면은 네가 이제 장비를 불도저를 사야 돼. 네가 불도저를 이제 네가 공사하는 데 필요하니까 하는데 네가 한 달에 만일 렌트하면은 얼마씩 내야 돼? 한 달에 3,000불씩 내야 되는데 한 달에 만수에. 오케이? 자, 그렇게 빌려 쓰려면 그래야 돼야 되고. 그지? 자, 근데 요거는 오너 이얼리 베이스. 자, 한 달인데 그 대신 뭐야? 1년 계약을 해야 돼, 반드시. 한 달만 쓰고 주는 게 아니고, 그래도 1년을 계약해줘야지, 한 달에 3,000불씩으로 해준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빌려가지고, 그러면 빌림 그만아. 이거는 이제 빌리는데, 그 다음에 이걸 또
저기 불도저 쓸려면은 뭐야? 기름이 들겠지, 그지? 그럼 그 네가 내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네가 또 뭐야? 운전, 또 불도저 운전한 사람도 네가 또 써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돈이 얼마냐면은 매일 180불이 또 나가야 돼. 그지? 180불은 뭐 기름값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운전사들도 고용해야 돼. 운전사 또 월, 이제 일당도 줘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야. 그지? 자, 그런데 만일 네가 이거를 막 산다면은, 자, 얼마야 되냐면은 2만 불이야. 2만 불이란 말이야. 사는 데는 이 불도저 가격이. 그런데 그 대신 자, 기름하고 이제 운용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들어. 요건 한 200, 한 30불 정도 들어 매일. 이건 하루 매일매일 이래 든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뭘 찾느냐면은, 자, 네가 사는 게 나은지 어떤 건지 하는 걸 이제 따지기 위해서 리싱 넘버 데이. 자, 그 며칠을 갖다가 네가 쓰면은, 어? 그게 뭐야? 렌트하고, 자, 예를 들면 X 데이를 내가 쓴다 하지, 1년에. 그지? 그러면은 네가 예를 들면 1년 다 쓰는 게 아니잖아. 공사하려면은. 네가 X 데이를 썼을 때 과연 렌트하는 게 나은지, 퍼센트 뭐야? 결국엔 돈이 적게 되는 걸 적게 들려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니가 렌트해서 쓰는 비용보다, 이, 뭐야. 저거 며칠을 내가, 어? 적어도 써야지, 사는 것보다 낫냐, 이 말이거든. 그 말이지. 자, 그게 바로, 자, 그게 바로 이 뜻이야. 자, 그럼 해보자고.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간단히 이 말이야. 네가 며칠 이상 쓸것 같으면은 렌트하는 게 낫느냐 이 말이야. 그지? 이왕이면 사니까 사는 거는 부담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렌트를 하는 게 나은데, 그러니까 렌트를 그럼 도대체 며칠 이상 써야지. 며칠 이상 할때 니가, 그러니까 렌트비가 사는 것보다 싸게 들면은 니가 렌트하면 될거 아니야. 그지? 그래.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결국에는 요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은 니가 렌트해서 쓸때 쓰는 비용 코스트하고 코스트가 뭐보다 적으면 돼. 그렇지. 니가 펄치해서 샀을 때 사고 사가지고 쓰는 코스트보다도 그지? 작게 되는, 작으려면은 니가 며칠 이상을, 1년에 며칠 이상을 쓰면은 그게 더 낫냐 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 목적은 뭐냐면 네가 사는 것보다 난 렌트하려고 하는 게 제일 좋다 이거지. 그런데 최소한 며칠 이상은 써야지. 그렇지? 네가 렌트가 오히려 사는 것보다 싸게 먹히냐 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잘 봐. 요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렌트비는 사는 것보다 작게 만들고 그 대신 데이는 그렇지 며칠보다 많아야 되는 거야. 답이 나올 때는. 그게 특징이야. 자, 해보자 그럼 일단은. 자, 네가 렌트하려면 얼마든데, 자, 3,000불씩 1년은 무조건 내야 되니까, 렌트하더라도 네가 3,000불에, 얼마야? 1년이면 12달이잖아. 이만큼 돈은 일단 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자, 근데 빌렸는데, 3,000불 이제 1년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이제, 네가 예를 들면 하루에 180불씩 해가지고 네가 X데이를 돌리면은, 결국에 네가 패한 돈은 이게 되겠지. 무슨 말이야? 그지? 1년치 미리 선불 다 내고, 그 다음에, 니가 X데이 돌려면은 하루에 180불씩 X데이만큼 돈이 드니까 니가 토탈 이만큼 들겠지. 그럼 이 돈이 사서 쓰는 거. 자, 사는 거는 뭐야? 니 2만 불만 내면 되잖아. 먼저. 그지? 그 다음에 하루당 이 얼마씩? 230불씩 X데이. 그러니까 사서 니가 돌리는 비용이야, 이게. 물건을 사가지고 산 다음에 니가 이걸 갖다가 계속 사용하는 비용이지. 그지? 그럼 여기 적으면 되잖아. 자, 그럼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 이야기했던 180x하고 230 모아야 돼. 요 놈을 절로 넘기면 빼가 빼기 되지. 그럼 230에 180 빼니까 50x가 남겠지. 그지? 요게 얼마냐? 요게 36,000이야. 그럼 요걸 넘기면, 요로 넘으면 마이너스가 된대. 이제 항상 부동원 넘어갈 때는 부호가 바뀐다. 그럼 얼마 남냐? 16,000불. 50x. 자, 그러니까 또 50으로 나누어야 되지. 요렇게 50으로 나누면은. 어떻게 되냐? X는 크다. 뭐보다 크냐? 요값보다 크겠지. 요게 얼마가 되냐면은 320이야. 자, 무슨 말이야?
네가 321보다 1년에 그지? 321보다도 만 크면은 그지? 그 이상을 네가 쓴다면은 렌트하는 게 결국에는 사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쓴다 이 말이야. 그럼 자 결론이 뭐야? 네가 이 공사하는데 네가 1년에 요 장비를 빌려가지고 그지? 321 이상 쓸것 같으면은 렌트하는 비용이 뭐야? 사는 것보다 싸게 먹히니까 그렇게 하고 만일 네가 1년에 뭐한 301밖에 못 쓴다. 그러면 차라리 사는 게 낫다는 이야기지. 왜냐하면은 어? 안 그러면은 렌트비가 더 드니까 차라리 사서 쓰라 이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뭐야? 결국 네가 오래 쓸 거야. 1년 중에 거의 뭐야? 365일 중에 321 이상 쓸것 같으면은 그때는 렌트가 유리한데 그 이하로 쓸것 같으면은 차라리 사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그걸 잘 기억해야 돼. 요 문제 특징 알겠지? 잘 기억해라. 자꾸 이렇게 네가 이런 문제를 이제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자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 3번 한번 볼게. 3번. 자, current ratio.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current asset ratio. 자, 뭐이 문, 보자. 무슨 말이야? current ratio는 current ratio는 the ratio of current asset cash to its current liability such as short term loans and taxes payable. 자, 현금 비율이다. current랑 돈 비율이라는 거는 자, 딴게 아니고 자, 네가 자, 니의 재산, 어셋이라는 거, 니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뭐로 나온, 니가 갖고 있는, 니가 지금 페이해야 될, 뭐, liability라는 거는, 니가 부채야, 빚이야, 세금도 내가야 되고, 그러니까 니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니가 앞으로 갚아야, 페이해야 될, 뭐야, 빚, 니가 론 빌린다든지, 응? 빚이라든지, 뭐야, 뭐, 세금, 뭐, 이런 것들, 이런 걸로 나눈 비율이야. 그러니까, 그지? 그럼, current ratio 크다는 거는, 니가, 갚아야 될 빚이나 세금보다 네 재산이 많으니까 좋은 거야, 그지? 자, 그런 이야기야.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쭉 있지. 자, 네가 제 갖고 온 재산을 조사해봤다 이거지. 자, 했더니 지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재산이 몇 말이야? 35만 불이더라는 거야. 근데 지가 지금 앞으로 그리고 8만 불이 지금 liability, 즉 앞으로 돈을 내야 될 거, 갚아야 될 것들이란 말이야. 그지? 이게 지금 현재의 current ratio지. 자, 그런데 만일 ratio to be no less than, 자, 2.5가 how much the current, 자, 요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 내가 지금 current ratio를 대충 나눠보면은 이게 한 대충 나눠보니까 얼마쯤 되냐? 4, 4점 얼마가 되지? 4.5 정도 될 거야, 아마.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내가 빚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재산이 비율이 자, 빚보다 한대 4.5배 정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괜찮은데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야? 이왕이면 내가 돈이 많으니까 돈을 좀더 빌리고 싶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돈 빌려서 또 사업을 더 확장한다고 보통. 그지? 그래서 자, current ratio가 no less than 2.5. 자, 그러니까 요걸 줄여가지고 어쨌든 요 ratio가 no less than 이 말은 2.5. 그러니까 자, 이 빚, 요걸 갖다가 니가 자, no less than 2.5라는 건 2.5보다 작거나 크게 만든다 이 뜻이야. 작거나 크다는 요렇게 표현해. 요 2.5는 요렇게 수학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2.5보다 작거나 크려면은 이 말이야. 그지? How much money can borrow? 네가 은행에서 얼마를 더 빌려야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inventory such as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네가 갖고 있는 35만 불에서 그지? 그다음 자 은행에서 얼마를 덜 빌리면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지? 자 빌리는 돈을 X라고 하죠. 요거는 네가 앞으로 은행에서 자 빌릴 돈이야, 네가.
무슨 말이겠지? 아까 이야기했지. 내가 지금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잘 빌려준다. 그럼 내가 은행 빌려가지고 이 레이쇼를 2.5보다는 크게 만들려면 내가 얼마 정도 빌리면 되겠냐? 그럼 요까지는 괜찮단 이야기야.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치? 자, 그러면 내이 재산은, 자, 네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그 빌리는 돈은 일종의 당장은 네 재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재산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야, 그치? 또 그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그건 또 일도 빚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8,000불인데, 그지? 요 돈이 또 빚에도 해당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는 것도 되고, 네 재산이 늘어나는 거 동시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빚에도 들어갈 수 있고, 네 재산에도 들어가는 거야, 그지? 동시에 들어간다고, 요거는. 요걸 잘 기억해. 그러기에 레이쇼가 얼마보다 커야 돼? 2.5보다 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소학에서 우리가, 자, 요렇게 됐을 땐 양쪽에다 몰고 파라고 배웠어. 자, 플러스 때는 여기다가 8,000 더하기 x를 곱해, 양쪽에다가.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 되냐? 8,000 더하기 x. 자, 왜 그럴까? 분모를 없애려고 하는 거다. 그럼 여기 날라가지, 그지? 위에는 뭐가 남냐? 35만 불 더하기 x 남고, 여기는 여기 되겠죠? 요거 전개하면 요렇게 된다. 오픈하면 얼마가 되냐? 2.5 곱하기 8,000 하면은 요게 한 16, 한 20만 불 정도 되는겠네, 그지? 여기 한 20만 불 정도 되네. 아, 2.5지. 16,000, 2만 불 정도 되구나. 2만 불인가? 잠깐만. 아, 대충 얼마? 35만 불이고, 여기는, 아, 8,000이 아니고 8만 불이다. 8만 불, 여기. 미안. 여기가. 여기 8만 불이지, 여기. 자, 그럼 8만. 자, 8만 곱하기 2.5 하면은, 얼마? 한 20만 불이 된다. 1, 100, 1000만, 10만 더하기, 또 요렇게 하면은 2.5x가 되겠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항상 작은 걸 넘긴다, 이쪽으로. 그래야지 2.5에서 한개 빼니까 몇 x 남, 1.5x 남지. 그럼 20만 불 요로 넘긴다. 자, 그럼 빼기지. 35에서 20만 불 빼면 얼마야? 15만 불 남지. 그래, 항상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양변을 얼마로 1.5로 나누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x는 요렇게 작다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여기가 얼마 되냐, 여기가. 1.5 나누면은 얼마야? 만 불인가? 아, 10만 불이네. 아, 잠깐만. 여기가, 아, 이거 잘못 썼다네, 여기. 20만 15만 불이네. 15만 불이랑 1.5니까, 아, 10만 불이 되네. 1,000만, 10만. 그러니까 네가 은행에 빌려야 될 돈은 뭐 10만 불보다 크거나 작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까지? 그렇지. 네가 몇만 불까지? 10만 불까지만 빌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지? 100, 1000만, 10만 불까지 빌리면은 네이 레이쇼가 그래도 2.5보다는 조금 크게 되는 거야, 그지? 알았냐? 더 이상 빌리면 안 돼. 더 이상 빌려버리면 이 숫자가 2.5보다 떨어지니까 네가 점점 빚이 많은, 별로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야, 오히려, 그지? 이 숫자가 높은 게 좋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2.5까지는 이제 오케이란 말이야. 근데 10만 불까지만 빌릴 수 있는 거야. 알았지? 10만 불까지 네가 빌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2.5 이상 유지하니까 사업하는 데큰 문제 없다, 이 말이야. 알겠지? 잘 기억해라.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자. 4번은 뭐에 대한 문제라면은 퍼블리싱. 퍼블리싱이라는 건 뭐야? 자, 네가 어떤 퍼블리싱은 네가 출판하는 거야. 네가 예를 들어 책 만드는 사람인가? 퍼블리싱. 자, 네가 출판업자, 책 만드는, 책 만들어 파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지? 네가 잡지 만들어 파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자, 퍼블리싱한 코스트 퍼블리싱, 자, 네가 예를 들면 잡지를 하나 만드는데, 잡지 매거진을 만든다, 이 말이야, 매거진, 잡지. 자, 네가 태권도에 대한 잡지를 하나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거 태권도 잡지를 하나 만들 때마다 코스트가 얼마 드느냐면은 한 1.5불이 든다, 이 말이야. 1.5달러 퍼 북. 매거진 책한 개당 1.5불이 들어. 들어간 비용, 뭐 종이값, 뭐 인쇄비 이런 거, 그지? 자, 근데 레비뉴 프롬 딜러 이즈, 자, 카피당 1.4불. 자, 근데 네가 이제, 자, 니가 한 부당 팔아가지고, 니가 태권도 잡지를 팔아가, 레비뉴가 얼마냐면 딜러. 자, 니가 이제 팔면은 레비뉴가,
자, 얼마 들었냐 하면 1.4달러가 들어. 1.4달러가 들어오는 거야, 니한테. 카피당 하나당. 이걸 카피라고 한다. 책한 권을. 자, 뭐야? 그런데 비용이 좀더 많지? 손해볼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니고 뒤에 또 무슨 스토리가 있단 말이야. Advertising revenue가 10% revenue received from dealers for all the copies sold beyond. 자, 그런데 Advertise revenue. 자, 근데 이제 네가 요 잡지 안에 광고도 실을 거 아니야, 그지? 광고 무슨 광고 실겠냐? 예를 들면은 뭐 태권도 용품 광고 같은 그런 식 실어주면은 네가 돈 받잖아, 그지? 그 광고를 많이 집어넣는다고 니는, 그지? 그지? 자, 그런데 니가 얼마를 니가 받느냐면 니 수입의 약 10%가, 그지? 들어오는 거야, 딜러블로부터.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광고 수입이 한10% 정도가 들어와. 근데 이 10%가 언제 때 들어오냐면은 뭐야, 10만 부 이상 팔면은 들어온다 이거지, 그지? 근데 10%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게 한뭐 얼마야? 네가 만부 이상 팔면은 알았냐? 만부 정도 이상 팔면은 광고비가 들어오는 거야. 약 10%를 주는 거야, 네한테. 그지? 무슨 말이겠냐? 잘 팔리면은 광고비를 갖다가 10% 정도. 자, 10%라는 건 뭐야? 이거 판매 가격, 네가 1.4달러에 팔잖아. 그거에 10%에 각 바닥 10%씩, 그지? 1.4불에 10%씩을 네가 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싸게 팔아도 뭐야, 광고비 때문에 네가 손해는 안 본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럼 이렇게 그러면 그래서 네가 어떤 프로핏 손해를 안 보려고, 프로핏이 생기려고 하면은 네가 도대체 몇 불을 팔아야 되냐, 몇 불을 네가 팔아야지 네 프로핏은 손해는 안 보느냐 이 말이야. 아까 똑같아. 자, 니가 그러면 뭐야, 토탈 니가 들어오는 돈 레비뉴에서 뭘 빼냐, 그렇지? 토탈 들어간 비용을 빼가지고 뭐가 되면 돼? 일단은 돈이 되면 돼. 0보단 크면 니는 손해나 보면 된다고. 오케이? 항상 이런 식으로 풀지, 그지? 자, 그럼 몇번 보자. 토탈 레비뉴는 초탈 들어온 거 얼마냐? 자, 토탈 들어온 수입은 니가 봐봐, 한부 팔으면 1.4불이잖아. 그러니까 1.4불에 X만큼 팔면 이만큼 돈이 일단 들어오겠지, 그지? 그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들어온대? 광고비지, 그지? 광고인데, 근데 조건이 있어. 이거는 만부 이상에 팔아야 돼,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 니가 10% 니가 광고 수입을 받는 건 어떻게 되냐면 니가 판 거에서, 그지? 일단 만부를 빼. 야, 예를 니가 2만부를 팔았다 하자. 그러면 2만부에서 몇 개를? 만부를 뺀 거에서, 그지? 그지? 그거에 대해서 10%. 10%라는 뭐야, 원래? 자, 원래는 얼마, 그니까, 그렇지. 1.4달러에 10%지. 1.4에 10%는 게 0.1. 그지? 무슨 말이겠지? 요게 바로 한 부당 광고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이야. 0.14달러씩 들어오는데, 단 조건은 뭐야? 만부 이상 것만 해당되는 거야. 만부까지는 안 줘, 광고 돈을. 그니까, 만부를 빼야 되겠지? 그러면 네가 요만큼 광고 수입이지. 광고 수입, 즉, 한부 팔아가지고 10% 들어오는 수입이 0.1 4달러잖아, 그지? 그지? 그게 요만큼 팔아야지 들어오는, 요게 이제 토탈 레비뉴지. 이제 거기서 뭘 빼야 되냐, 이제 뺀다. 토탈 코스트는 뭐야? 자, 네가 얼마든 낸다. 책 하나만 1.5달러니까 1.5X를 만들 땐 이만큼 돈이 들겠지. 그게 0보다 크다. 내말 알겠지? 잘 기억해라. 요 식을 잘 네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만부 이상 팔면은 10%, 요런 거를 갖다 잘 설명을 해야,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그지? 그럼 이제 풀면 돼, 이제. 그럼 1.4x. 항상 전개하래, 이제 먼저. 요렇게. 그럼 요건 0.14다, 여기가. 그럼 곱하면 얼마가 돼? 0.14x 마이너, 0.14에다가 만을 곱하면은 14000. 1400인가? 0.14에서 하나, 둘. 1400이네. 그렇지. 옳지. 그 다음에 1.5x는 0보다 크다. 그지? 그럼 이제 X끼리 모아라. 그럼 뭐 해야 되냐, 여기가. 1.54X에서 1.5X니까 0.04X가 남겠지. 저거 나눠놓고, 자, 마이너스 줄로 넘기면 플러스가 되겠다. 요거 잘 기억해. 양변을 뭐로 나누냐, 그렇지? 0.04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x는 크다. 요거 없어지니까, 그지? 요거 답이 되겠지. 얼마야? 약 35,000. 그렇지. 즉 무슨 말이야? 네가 하여튼 이렇게 잡지를 팔아가지고 네가 손해를 안 보려면, 이익이 그래도 0보단 크려면은 손해를 안 보려면 적어도 네가 몇부 이상 팔아야 된다고. 그렇지. 이 책을, 이 잡지, 태권도 잡지를 35,000개 이상 팔면은 네가 그래도 손해는 안 봐라. 그러니까 그 이상 팔면은 이제 이익이 나는 거야. 그다음 그 전까지는 요런 조건으로 이익이 안 난다는 소리야. 알겠지? 잘 기억해라.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absolute value도 해야 되는데, 자, absolute value까지 좀 해줄게. 잘 들어. 어쨌든 네가 시험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기본적인 걸 자꾸 몇 번이고 보고 이해해야 된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게으름 부리지 말고 열심히 해라. 지금 바쁘다 너가. 지금 여기 1점 산지 모르겠다. 하여튼 absolute value, absolute value. 자, absolute value는, 자, 한국말 절대값이라고. 절대값. 절대값이란 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이야. 자, 알 필요 없고, 절대값 뜻은, 자,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자, 요 뜻은 뭐냐면은 0에서 x까지 거리란 뜻이야.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자, 잘 들어. 그럼 x equal 5라는 거는 0에서 x까지 거리가 5가 되는 x는 이 말이야. 자, 잘 봐. 수직선에서, 자, 0부터 x가 어디 있는지 몰라.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모르지만은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나와야 돼? 5가 돼야 돼. 그지? 그럼 여기 5, 그럼 여기 되겠지. 그러면은 x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야. 그럼 여기 이쪽에는 뭐가 돼? 답은. 그렇지. 플러스 5겠지. 여기는 또 어디 있으면 돼? 그렇지. 마이너스 5 있어도 돼?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한다. 그럼 0에서 x까지 거리가 5가 되는 x는 어디 있으면 돼? 그렇지. 여기 있으면 되고 여기 있으면 되니까 이 x는 어디 있으면 돼? 플러스 5에 있어도 되고 마이너스 5에 있어야 된다. 그 답이 두개 나오는 거야. 요렇게 외우면 제일 쉽단 말이야. 그럼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은, 그럼 x는 3이다. 0에서 x까지 거리가 3이 되려면 x는 어디 있으면 돼? 그렇지. 3 또는 마이너스 3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x는 한번 요 앞에다 뭐만 붙이면 돼.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만 붙이면 끝나는 거야. 게임은 끝나는 거야. 요걸 저희들이 잘 기억하란 말이야, 인간아. 어? 요걸 잘 기억해.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그러면 네가 어떤 문제를 풀든지 쉽게 풀어지는 거야. 해볼까? 자, 이거 좀 1번 봐봐. 자, 1번 봐봐. 1번 어떻게 돼? x-3은, 자, 이걸 어디냐? 자, 요거는 0에서 x-3까지 거리가 2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럼 x-3이 숫자로 생각하면 돼. x-3 어디 있으면 된대 해서 방금. 그렇지. 플러스 2에 있든지 마이너스 2에 있든지 이래 된댔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 그럼 여기서 수학에서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3을 넘기면 3이 돼. 그럼 요렇게 된다고. 그럼 답은 어떻게 돼? 3 더하기 2는 5가 한개 나오고 1 나오겠지. 여기 정답 되는 거야. 쉽지? 알았지? 다시 한번 정리한다. 그래서 항상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여기서 답이 두 개가 나온다. 그 답이 여기 답이 되는 거야. 이게 엔서가 되는 거야. 자, 내가 말한 걸잘 기억해라. 그럼 이렇게 하면 이런 모든 문제 이렇게 풀면 너무너무 쉽게 풀린단 말이야. 알겠냐? 복잡하게 막 외울 필요 없다고. 어? 바보 같은 짓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자, 이걸 배우면 이제 다른 거는 그냥 거저먹기란 말이야. 예를 들면은. 자, 그럼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면 이거 전부터 한번 봐봐. 그럼 어떻게 되겠냐? 자,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한 문제 똑같아. 자, 0에서 x까지 거리가 이제 2보다 작다 이러면은, 자, 무슨 말이야? 자, 0에서 x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치?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거리가 2보다 작으려면은 x는 어디 사이 있으면, 요 사이 있으면 되겠지. 그럼 2하고 어디 사이 있으면 되겠냐? 그렇지.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 있으면은 항상 0에서부터 x까지 거리가, 맞아 맞아, 2보다 작겠지. 그래서 답이 이래야 되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답은 무조건, 작다가 나오면은 여기다 2 붙이고 여기 부호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 알겠지? 자, 그럼 요 봐봐. 얘, 이제 우리 이그젠플이 어떻게 되냐? x-2는 4. 그지? 이게 무슨 말이야? 0에서 x-2까지 거리가 4보다 작으려면은 x-2는 어디 사이 있으면 돼? 그렇지. 4하고 마이너스 4 사이 있으면 되겠지. 봐봐. 0이지. 여기 x-2가 여기 있든지, 아니, 너 어디 있는지 나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거리가 4보다 작으려면은 여기가, 그치? 여기보다 4보다 작으려면은
요건 어디 사 있으면 돼? 그렇지, 여기 4하고 마이너스 4 사 있으면 되잖아. 요렇게 사.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푸냐? 요때는 자, 이렇게 양쪽을 똑같은 걸 곱하 더해주면 돼. 그럼 2를 더해줘. 여기다가 그럼 2를 더해줘. 여기다가도 2를 더해줘.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없어지지. 그럼 x가. 그럼 답이 저절로 나오잖아. 봐라. 그럼 답이 이렇게 나오. 너무 쉽지? 그래서 꼭 기억하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요런 문제 이제 한개더 해볼게. 잘 봐라. 그 밑에 문제 있지? 자, 하나 된다. 내 말하는 게 제일 쉬운 거니까. 자, 이거 풀으라고 돼 있지. 3-2x, 이래 돼 있고, 이래 돼 있지. 자, 0에서 3-2x까지 거리가 5보다 적으려면, 같거나 적으려면은, 자, 3-2x는 어디 사이 있으면 돼? 그렇지. 5하고 마이너스 5 사이 있으면 되겠지. 근데 왜 이꼴리부터? 요 이꼴이 들어간다는 이 꼴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이 꼴도 같이 넣어주면 돼. 그지? 그럼 요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요거는 아까 같이 간단하게 풀기 힘드니까 요거 따로 요거 따로 두 개를 푸는 거야. 자, 무슨 말? 요거 한개 풀어. 아까 어떻게 풀었냐? 자, 요거 나눠놓고 여기 마이너스가 넘기면 플러스가 열로 되겠지. 여기 열로 넘으면 플러스 되니까 8이 되겠지. 그지? 그럼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X는 4보다 같거나 작다. 요거 한개 나오지, 답이. 그지? 그 다음 요걸 하나 푸는 거야. 요거 잘 봐. 요길 풀어라.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자. 요거 나눠놓고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2x 1로 되고 5가 넘어 마이너스니까 1이 되겠지. 그럼 양쪽을 2로 나눠도 돼.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은 내가 왜 이렇게 플러스를 만드는 게 편하다고 이렇게. 자 그럼 뭐가 돼? 하나는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가 같거나 크다고 되지. 그지? 그럼 답은 어떻게 되냐? 봐봐. 4보다 같거나 작다 하고 그지? 여기서는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다 되니까 결국 이거하고 두개 공통 범위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럼 x는 어디에 써야겠냐? 그렇지.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다. 이게 되는 거야. 요 문제는. 할수 없다. 요런 문제는 니가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따로 풀어주냐면 니가 헷갈릴까 봐 이렇게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두 개를 나누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요거 한개 하고 요거 한 개. 두 개를 따로따로 해서 공통, 우리말로 영어로 하면 커먼이 답이 되는 거야. 커먼 범위가 답이 있는. 그럼 요거는 어떻게 써야 될까? 인터벌 노테이션은 마이너스 1에서 4 이렇게 써야지. 포함되면은 이 꺾기로 표시해라. 요렇게 이제 앞 대학에서는 풀어야 된다. 알기 쉽지? 자, 그러면 요런 걸 알면은 니가 한 개를 더풀수 있다고. 아주 재밌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 해볼게. 잘 봐. 자, 이제는 봐봐라. 자, example 5 같은 문제. 3이지. 자, x 플러스 5가 7. 자, 요거 풀으라고 돼 있지. 자, 요거 풀기 전에 한개 해보자. 자, x가 만일 시험 문제 1보다 크다. 자, 0에서 x까지 그리고 1보다 크려면 봐봐. 자, 0에서 x가 여기 있는지 모르, 여기 있는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모르지. 어쨌든 1보다 크려면 x는 어디 있어야 돼? 요쪽 아니면 요쪽이 있어야 되겠지. 내말 알겠냐? 요쪽 아니면 요쪽이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x는 뭐보다 크면 돼? 1보다 크든지 아니면 차라리 x는 뭐보다 작으면 돼. 그렇지. 마이너스보다 작은 여기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0에서 x까지 그리고 1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지. 자,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야, 답이. 그러니까 앞으로 뭐보다 크다 하면은 답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요 숫자보다가 크든지 차라리 마이너스 붙은 것보다 작든지 이래 되는 거야. 알겠냐? 그럼 무슨 말이야? 이제 해보자. 0에서 x 플러스 5까지 거리가 7보다 크려면 x 플러스 5라는 애는 어디보다 크면 돼? 그렇지. 7보다 큰데 있든지 또는 차라리 x 플러스 5라는 애는 어디 있으면 돼? 그렇지. 차라리 마이너스 7보다 작은 데 있으면 되겠지. 알겠냐?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 x는 2보다 크다가 나오고 여기서. 그렇지? 또는 여기서는 x는 작다. 뭐보다? 마이너스 10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공통 범위가 어디냐? 근데 요거는 공통 범위가 보자. 2보다 같거나 크든지 마이너스 12보다 뭐야? 그렇지. 작든지. 그러니까 뭐야? 요쪽도 되고 요쪽도 되니까 그럼 답은 요걸 어떻게 쓴다 했어?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2보다 이 작든지 이 말이지. 또는이란 걸 영어로 해서는 요렇게 U로 표시해. 커브로 표시해. 그러고 2보다 얘에서 커이니까 무한대로 넣으면 되겠지. 요게 정답이 되는. 잘 기억해라. 그러니까 앞으로 크다는 항상 이렇게 식을 바꿔 푼다 이 말이야. 내말 이해가 되지? 이걸 모르면 안 돼.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 이거 모르면은. 그러니까
크다 작다 푸는 방법. 그래서 앞으로 x가 a보다 크다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서? 그렇지. a보다 크든지 차라리 마이너스 a보다 작든지 이렇게 수식을 쓰라 이 말이야. x가 0에서 x까지 a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x는 어디? a에서 마이너스 a 사이 있으면 된다. 여기 바로 공식이 되는 거야. 알겠지? 지금 방금 한거 네가 죽으라고 복습해야 된다. 안 하고 근데 땡땡 치면 안 된다. 하여튼 오늘 한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계속 봐. 두 번, 세번 봐야 된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하여튼 땡땡 치지 말고 아직 시간 충분하니까.